가서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스키를 들어 가는 게. 그치, 거의 20km. 이거 안 하고 여가 이쪽에 하면 20km 거. 8시 그래서 지금은 못 가. 해가 길어져 57분 아침 여기까지. 1월 1일입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누가 증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생각이 있냐 아, 이거지. 생각이야 있지. 다라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이걸 박아 저기다가 그다음에 배꼽에다 걸어. 배꼽 바로 밑에다가. 아우 프로님이 가운데 가게끔 투어링 스키 바닥에 스키너를 붙이는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하 29도입니다. 여기가 물을 흘러가는 호수입니다. 눈 경사면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있는 데까지 저 골 있는데 아니 넘어가진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조금 더 거지? 올라가서 여기면 비탈이 너무 안 지면은 너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져. 아니 넘어져 저부터. 할머니입니까? 아 힘들어요. 그 왜 개고생을 합니까? 개고생을 하냐고. 네? 아, 우리 고수 할머니죠? 아, 예. 예. 할머니입니다. 예. 아,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오네. 예, 다 그래요. 바보 같아요, 말소리가. 오케이. 내치고, 가만히. 간다? 저 숨 좀 고르고 갈게요. 네. 너 뭐 숨을 고르고 이렇게 뭐 있어? 아, 힘들어. 자, 빨리 가세요. 아, 그러지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다운힐 스키 모드를 하고 파우더 스키를 탑니다. 자 올라가시지 그만 계기고. 가. 라 그러지. 아하. 시끄러 말하지 마. 아하. 자 이제 비탈을 올라와서 여기를 하강합니다. 아 오늘 연습 잘 하고
아이고, 오늘 비기너들 꼬도 와서 같이 타느라고 개고생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도 돌보기 힘들었어. 아무튼 함께 와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나도 오늘은 1월 1일 새해 첫날 이렇게 산에 와서 알파인 투어링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재산. 좋습니다. 자, 우리 팀들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줄이 빠졌었어? 네? 줄이 빠졌지? 네. 그지? 이제 그럴 것 같아. 지금 어. 앞으로 빠졌는데, 못 나오겠는 거야. 언덕으로 올라와 스킨을 뛰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주차장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 맡은 차들 다 없어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벤자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산악 스키, 그 파우더 스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산악 스키란 산 정상을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키입니다. 일명 평지나 어느 정도의 경사면을 스키를 신고 올라가서 마지막 정상 봉우리에서는 스키가 그 경사면을 올라가기 힘들어 스키를 벗고 스키 부츠에다가 크램폰을 착용 후 정상을 갔다가 내려와서 스키를 타고 하산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자, 그래서 산악 스키를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상 갖고 다니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눈삽. 눈삽은 혹시나 아바란치로 인해 가지고 동료가 그 눈에 묻혔을 때 이 눈삽을 이용을 해 가지고 묻힌 동료를 파내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탄침봉. 이것도 마찬가지 아바란치에 묻혔을 때 탐침봉으로 찔러가면서 사람이 눈 밑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비상용 약, 라이터, 성냥. 그 다음에 얘는 헤드랜턴. 겨울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항상 100% 헤드랜턴을 지참을 합니다. 단, 항상 갈 때마다 건전지가 100% 충전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산악스키라서 무전기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서로가 스피드를 내고 하산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여 단방향으로 동료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무전기를 사용하여 서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무전기도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혼자 어딘가에 조난이 되었을 때 내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그 체온 유지 패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슬링과 그 다음에 잠금 캐라비너, 그 다음에 빌레이를 볼 수 있는 빌레이 도구를 항상 지참합니다. 이것도 이모전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거는 비콘이라고 6명이 예를 들어서 스키를 가게 되면 6명이 전부 다 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빠졌을 때 눈 아바란치가 나가지고 눈 밑에 묻혔을 때 이 비콘을 사용하여 눈 밑에 있는 사람을 찾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눈 밑에 있는 사람을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탄춘봉으로 찔러가지고 확실히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삽으로 그 부위를 파가지고 사람을 구조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이게 저희 배낭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제가 가지고 다니는 산악스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산악스키입니다. 바인딩이 일반 다운힐 스키하고 틀리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인딩에다가 스키를 부츠를 착용 후 비타를 올라가고 또 비타를 내려가고 합니다. 그러면 부츠를 어떻게 착용하는지 바인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인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인딩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 있는 바인딩, 즉 신발의 앞부분을 여기다 대고 여기를 누르면 양쪽이 이렇게 딱 소리 나면서 오므라듭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을 누르면은 자, 앞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벌어집니다. 얘를 다시 또 누르면 조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요 핀이 두 개가 나오는데 다운힐을 할 때 이 핀을 돌려서 앞으로 가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평지를 걷거나 비타를 올라갈 때는 이 핀을 잡아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신발을 껴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대고 눌러주면 양쪽에 고리가 이렇게 신발을 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평지를 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면서 평지를 걸어가고 비타를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운힐을 하게 되면은 얘를 올려주고 얘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핀이 이 앞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 신발 뒤에 있는 이 홀로 이 핀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신발이 안 떨어집니다. 이 상태로 다운힐을 하는 겁니다. 아, 힘듭니다. 다운힐을 다 내려와서 평지를 걸을 때는 얘를 눌러가지고
앞을 벌려서 신발을 트위스트해서 빼고, 그 다음에 얘를 돌려서 평지 걷는 모드로 해주고, 얘를 앞에 대고 눌러주고 걸어가면 됩니다. 평지를 걸 땐 이 스키 바닥에 스킨이라고 하는 그거를 끝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지금은 스킨을 안 붙여놨습니다. 내일 현장에 가서 스킨 붙이는 모습을 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스키 붙으러 가는 게 그렇지. 거의 20km 이거 안 하고 이거 해도 20km고. 8시 57분 아침 1월 1일입니다. 아니 그건 누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생각이 있냐 이거지. 아 생각이 있지. 다라고 지금 자 스킨가 되고 자 이렇게 이거 박아요 저기다가. 그다음 배꼽에다 걸어. 배꼽 바로 밑에다가 아우, 프로님이, 가운데 가게끔 투어링 스키 바닥에 스킨을 붙이는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하 29도입니다. 여기가 물을 흘지 않는 호수입니다. 눈 경사면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있는 데까지 저 골 있는데 아니 넘어가진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조금 거지? 더 올라가서 이러면 비탈이 너무 안 지면은 너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져. 아니 넘어져 저부터. 할만합니까? 아 힘들어요. 그 왜 개고생을 합니까? 개고생을 하냐고. 아 우리 고수 할머니죠? 아 예. 예. 할머니입니다. 예. 아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오네. 예, 다 그래요. 바보 같아요 말소리가. 오케이. 내치고 가빨리. 간다. 저 숨 좀 고르고 갈게요. 네. 너 뭐 숨을 고를 게 뭐 있어? 힘들어. 아 힘들어. 자 빨리 가세요. 아 그러지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다운힐 스키 모드를 하고 파우더 스키를 탑니다. 자 올라가시지 그만 개기고. 가.
시키려고 그러지. 시끄러워 말하지 마. 어허이. 자, 이제 비탈을 올라와서 여기를 하강합니다. 아, 오늘 연습 잘 하고. 아이고, 오늘 비기너 데리고 와서 같이 타느라고 개고생했습니다. 나 자신도 돌보기 힘들었어. 아무튼, 함께 와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나도 연습. 오늘은 1월 1일 새해 첫날 이렇게 산에 와서 알파인 투어링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재산. 좋습니다. 자, 우리 팀들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줄이 빠졌었어? 네? 줄이 빠졌지? 예. 그지? 이제 그럴 것 같아. 지금 앞으로 빠졌는데, 못 나오겠는데. 언덕으로 올라와 스킨을 뛰고, 이미 들어 내려가면 주차장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 같은 차들 다 없어지고. 나는 안 아픈데.